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이문재입니다. 아, 이번에 성바오로 딸 스토리가 100주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 그 뜻을 기념해서 우리 수녀님들이 앨범도 만들었어요. 여러분 많이 좋아해주시고 안 계시고 많이 들어주세요. 저도 굉장히 궁금해서 지금 들으러 갑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배우 임재미입니다. 수녀님들이 만드신 하늘의 사랑을 그대에게라는 음원이 많은 사람들이 듣고 은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노래가 또 여러분들이 들어주심으로써 굉장히 많은 좋은 일들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빨간 애기입니다.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하늘의 사랑을 그대에게라는 앨범을 하셨는데 혹시 곡 들어보셨나요? 네, 전 들어봤어요. 이번 앨범은 어떠셨나요? 다 전체적으로 들어보셨어요? 정말 엄청 신선했고 앞으로의 활동이 너무 기대되는 앨범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기대하겠습니다. 아, 이번에 새로운 음반이 나오면 많은 분들 좀 들어봐 주시고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새롭게 들어주시고 정말 많은 위로 받고 또 사랑이 다 많은 분들에게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개그맨 라파엘 심연섭이라고 합니다. 아, 성바오로 딸 수도회 1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드디어. 아, 그래서 하늘의 사랑을 그대에게 I will follow him. 아, 수녀님들 너무 존경하고요. 사랑합니다. 화이팅 하시고 늘 건승하십시오. 음반도 대박! 안녕하세요. 배우 정수영입니다. 수녀님들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힐링 느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음반 대박을 기원하고요. 하늘 사랑 듬뿍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무엇보다 이제 좀 행복을 전하는, 축복을 하는 그런 아주 힐링되는 그런 음악인 것 같습니다. 보다 많은 분들이 좋은 음악 들으시고 하늘의 사랑을 그대에게 들으시고 감동과 또 따뜻한 마음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저희도 열심히 음악하겠습니다. 이상 스위스로였습니다. 우리 수녀님들께서 앨범을 내셨습니다. 아, 소중한 음반이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텐데요. 수녀님들의 아름다운 목소리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동 마르코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천미예수 가수 바다 비비안나입니다. 정말 정성스레 만든 이 노래 여러분 들으시면 아주 힐링이 되실 거예요. 충만하고 행복하고 따뜻한 곡도 있지만 어떤 곡은 그 영화 시스테이크에 나오는 발랄한 되게 즐겁고 행복한 그런 음악들도 있거든요. 들으시고 여러분 삶에 힐링과 치유와 그리고 에너지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바로의 딸 수녀님들의 음악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